5월 중순, 계절은 벌써 여름에 접어들었다. 10년째 화훼 농사를 짓고 있는 박재순 씨 부부가 시장에 낼 아스톤 메리아를 수확하고 있다. 코로나로 꽃 수요가 줄어들고 인건비마저 치솟아 어려움도 적지 않지만 그래도 스마트팜 시설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다. 이 보통 센서는 저쪽 건에 하우스 그 온도 체크를 양쪽 온도 체크를 할 수 있고 그래프는 그 하루 그 일정 밤에 온도 몇 도 이제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됐는가 실시간으로 여기서 그래프로 체크할 수 있고 아스톤 메리아의 가장 좋은 생육 환경은 토양 온도 12도, 실내 온도를 18도로 유지하는 것. 요 몇 년 사이에 여름철 기온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냉방비 부담이 너무 커. 이 농장에서는 12월부터 5월 말까지만 꽃 농사를 짓는다. 오늘 수확이 사실상 올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 10년 전에는 7월달까지 했는데 지금은 너무 고온이 빨리 와버렸고 5월 말까지 수확 못합니다. 그 후로는 꽃이 수면기가 들어가 버렸고 꽃이 수확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왔어요. 예. 착하셨네요. 무안군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농장을 방문했다. 어쩐지세요. 예예. 날씨가 너무 뜨거웠고, 예. 그 휴면 들어간가 꽃이 안 좋네요. 지금 스마트팜으로 이제 6개월간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스마트팜이 더 개발이 돼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1년 연중 재배할 수 있도록 저희도 연구 많이 하겠습니다. 예. 상품 가치가 없는 꽃이나 줄기는 밭고랑에 버린다. 이것들이 썩으면 올겨울 다시 시작될 꽃 농사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두 부부가 농장 옆 살림집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다. 안방에는 농장 안팎을 살필 수 있는 TV 겸 모니터가 설치돼 있어 언제라도 스마트폰으로 농장의 상태를 살필 수 있다. 저 밭에 국화 모종밭에 물 좀 주소. 아 물 주게 가 물을 통에다 받아놓을게요. 먼저. 그래. 태풍 오고 이렇게 할 때는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가지고 밖에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카메라로 이렇게 확인을 하면 바람이 너무 세게 가지고 비닐이가 좀 찢어지고 이렇게 한 데는 애기 아빠가 둘이 달려가서요 그걸 막아요. 그 전에는. 뭐 부부간이 절대 어디 하우스 놔두고 못 갔는데 요새는 휴대폰만 들고 가도 하우스를 언제든지 체크할 수 있고 열고 닫고 온도 다 조절할 수 있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초여름 비가 촉촉이 내리던 날 동네 안악들의 손길이 블루베리 열매를 따느라 바쁘다. 김용남 씨가 블루베리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2년부터. 3년 전부터는 농사법을 스마트팜 방식으로 바꿨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전에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비분 관리라든지 그런 걸 이제 체계적으로 못했기 때문에 나무는 적당히 컸지만은 이제 충분한 만족할 만큼 그런 성과가 안 나왔죠. 근데 현재 스마트팜을 도입하고 난 뒤로는 일단 나무가 좋아지니까 지다 보니까 열매 질도 올라가고 수확량도 늘어나고 그럴 수밖에 당연한 결과죠. 생육관리는 스마트팜 시설의 도움을 받지만 수확만큼은 사람의 손을 빌려야 한다. 과실이 무르기 때문이다. 하루 생산량은 약 30kg. 요 몇 년 사이 블루베리가 건강기능식품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수확과 동시에 전량 판매된다. 옆 비닐하우스에서는 블루베리 묘목이 자라고 있는데 나무를 튼실하게 키우기 위한 각종 시설이 거의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 어린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2, 3년 후쯤에는 홍수 출하나 인력난 같은 문제가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다. 처음에 한 군데만 하다 보면 한 달이면 이게 끝나는데
여기저기 나눠서 하다 보면 한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수확기간을 늘릴 수가 있고, 늘리다 보면 이제 수확량도 이제 분산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좋은 가격 받고 할 수 있고, 또 가장 또 중요한 하나가 적은 인력으로도 꾸준히 오랫동안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좋습니다. 선별 과정. 알이 작거나 흠결이 있는 열매는 따로 골라낸다. 포장도 김용남 씨의 손을 거친다. 농협 공판장. 정성 들여 키운 블루베리가 마지막으로 소비자와 만나는 곳이다. 평일 기준으로 하루에 한 20kg에서 30kg 정도 납품을 하는데, 하루 이제 평일 기준에는 그 정도 나가고, 우리 또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은 이제 매대가 적다 보니까 다른 농가들이 같이 사용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는 하루에 두 번 부릅니다. 시설뿐만 아니라 노지에서도 스마트팜 농법은 적용된다. 지난해 11월, 기계 정식으로 심은 양파가 잘 자랐다. 수확을 앞두고 마지막 물주기가 한창이다. 양파가 내 머리만 한데요. 조광윤 씨는 현재 만평 크기의 너른 땅에 양파 농사를 짓고 있는데, 스마트팜 농법의 도움이 없었다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예전에는 뭐 농업인들이 한 사람이 농사를 양파 농사를 했다고 하면 많이 해봤자 2,000평 정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스마트팜을 함으로써 저만 보더라도 지금 양파 농사를 만 평 정도 하고 있고, 또 뭐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소도 한 100여 두 넘게 키우고 있고, 그리고도 취미로 양봉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시간이 좀 많아서 뭐 이런저런 취미 생활도 할 수 있고 운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양파밭 한쪽에 마련된 통제실. 밭 주인은 이곳에 있는 수분, 양액 주입기, 원격 조종기 등의 장비만 잘 관리하면 된다. 밭 한가운데에 세워진 태양 센서 모듈이 눈길을 끈다. 뭐 혹시 다리가 아프다거나 어디 병원에 입원해 있다거나 아니면 출타를 했을 때도 이 밭에 수분이 몇 프로가 있는지 항상 내 휴대폰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밭에 물이 필요하면 바로 핸드폰으로 해서 물을 줄 수도 있고 끌 수도 있고, 또 뭐 몇 프로 수분을 맞춰줄 수가 있는 장비입니다. 여기에서 얻은 농사 정보는 농식품부 교육문화정보원 플랫폼과 인터넷으로 연결돼 스마트팜 빅데이터 구성의 기초 자료로 쓰인다. 6월이 되면 밭에 엎드려 양파와 마늘을 수확하는 아낙들을 들녘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바로 옆 너른 양파밭에서는 기계를 이용해 양파를 수확하는 행사가 열렸다. 양파 기계 수확. 지역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양파 자동 수확기 두 대가 오늘 시범 행사에 동원됐다. 먼저 양파 줄기 절단기가 누워있는 양파 줄기를 세워서 잘라내 양쪽 홀로 떨어뜨린다. 뒤따르는 수확기는 땅속 5cm 깊이로 칼날을 박아 양파를 파내고 진동으로 흙을 털어내 밭 가운데로 모아준다. 절단기와 수확기 한 대씩을 가동해 하루 8시간 작업할 경우 1헥타르의 양파 수확이 가능하다. 사람이 인력으로 하는 거에 대비해서는 약 인력이 80%쯤 절약이 됩니다. 또 하나는 요즘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점점 더 기계화를 하지 않으면은 수확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이제 인건비로 따지면 우리 농가한테는 이익이 되잖아요. 그렇지? 그만큼 우리한테 농민한테는 좋죠.
시연회를 지켜본 농사 전문가들의 지적이 날카롭다.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렇게 잘라져 보면 이게 제작성이 안 좋단 말이에요. 기계화를 하려면 이 기계에 맞춰서 트럭을 만들고. 골로 가는 거는 트랙터 바퀴가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앞에 트랙터 바퀴 먼저 지나가니까. 그러면 세우는 데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강제적으로 좀 가운데로 모아서 잘 자를 수 있는 방법. 양쪽 골로 떨어져 지는 지금 그런 양파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없애야 될 생각이고요. 앞으로 양파 수확기의 성능이 보강되고 현재 개발 중인 비닐 제거, 양파 수집 기능을 갖춘 농기계가 실용화된다면 양파 농사 짓기도 그만큼 수월해질 것이다. 무한 들력에서 수확한 만생종 양파가 창고에 들어왔다. 하역 작업에 몇몇 외국인 노동자들이 손을 보탰다. 이곳 저온 저장 창고에 들어온 양파는 1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으로 팔려나가게 될 것이다. 양파를 최상의 상태로 장기 보관하기 위해서는 섭씨 0도에서 1도, 80에서 85%의 습도를 유지해줘야 한다. 타 업종도 그러겠지만 지금은 자동화 시스템에다 스마트팜을 가지고 있으면 다 그 항상 사람 24시간 제어를 하기 때문에 그 품질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최적의 저장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온 창고 안팎에 필요한 시설을 완벽하게 갖춰야 한다. 저온 창고는 사무실에 마련된 컴퓨터 그리고 이와 연동된 스마트폰으로 원격 조종한다. 관리자가 여기에 이 사무실에 안 오고 멀리서도 광주에서도 할 수 있고 서울에서도 온도 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어디가 고장이 나 있는가. 고장이 나면은 자기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그 알려가지고 한국 디지털에 알려서 수리할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지난 2005년 전남대학교와 전문업체가 공동 개발해 설치했는데 그동안 여러 차례 성능을 보강했다. 아들도 가업을 잇기 위해 요즘 관리 시스템 작동에 대해 열심히 배우고 있다. 최근에 교체한 핸드폰에 관련 앱을 설치하는 일은 아들의 몫이다. 스마트팜 기술로 운영되는 저온 저장 창고 덕분에 노지 적재로 인한 손실, 홍수 출하로 인한 가격 폭락 등 과거에 매년 되풀이되던 양파 파동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양파가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양파즙 추출 공장도 최근 덩달아 바빠졌다. 즙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파를 잘 씻어야 한다. 지게차에 실려온 양파를 옮겨 세척기에 집어넣고 물을 뿌려줘야 하는 인력과 시간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힘든 작업이다. 사람 손으로 일일이 망을 들어 올리는데 가위를 만들어가지고 지게차로 카레트를 올린 다음 여기서 망만 탈피하면 바로 컨베이어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싶어요. 세척을 마친 양파는 5시간의 중탕, 즉 끓이는 과정을 거치는데 모두 자동관리 시스템으로 관리된다. 중탕 과정을 거쳐 추출된 액즙은 관을 통해 컨베이어 벨트로 옮겨져 자동 포장된다. 무한 양파의 효능과 품질이 알려지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 수출도 늘었다. 그런데 아직도 수기에 의존하고 있는 사무 처리가 걸림돌이다. 미국이나 캐나다, 베트남에서 발주가 대량으로 발주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파우치가 거기에 갈 수 있는 파우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 바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그 장부를 일일이 뒤져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답변을 바로 못 해주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사무 자동화. 이곳 공장의 원활한 가동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정기호 씨가 경작하는 4헥타르의 너른들. 그중 3헥타르는 며칠 전 이양기로 모내기를 마쳤고 나머지는 오늘 드론을 활용한 항공 직화 시범을 위해 남겨놓았다. 지역의 많은 농업인들도 벼 항공 직화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정기 후 물 높이는 수심 한 2cm, 3cm 정도 물을 채우고 미리 준비된 종자를 드론에 넣어서 파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 벽시 소요량은 10아르당 3 내지 4kg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문온에 뿌려질 벽시가 직분사 방식 드론통에 담기고 저희 기체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송풍구가 이렇게 직분사로 방식으로 구멍이 투입구가 있어가지고 원하는 곳에 드론이 위치해서 그대로 뿌려주면은 원판처럼 퍼지지 않고 원하는 지점에다가 갖다 뿌려줄 수가 있는 거죠. 벽실을 가득 실은 드론이 떴다. 평생 처음 보는 항공 직파가 농부들에겐 신기한 모양이다. 손모도 심어보고 이양도 해보고 이양 하다가 이제 힘드니까 근답도 해보고 또 물직파도 하고 다 해봤어요. 이제 오늘 같이 이제 여러 편하게 이제 한번 지어본다고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이제 올 가을에 가서 농사를 이제 지어봐야 이제 확실한 것을 알겠죠. 드론을 활용한 벽시 직파는 농촌의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쌀 생산비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드론을 활용해서 벽시를 파종하게 되면 육묘 과정이 생략됩니다. 그래서 기계 이양을 하게 되면 육묘 비용이 13만 5천 원 정도 들어가는데 드론을 하게 되면 2만 6천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절감 효과가 80% 정도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력도 기계로 이양했을 때 10아르당 10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드론으로 파종하게 되면 5시간 정도만 소요되기 때문에 노동력 면에서도 엄청난 큰 이득이 있습니다. 농업인이 드론을 구입하거나 임대할 때 군에서 비용의 50%를 보조해주고 드론 조정 자격증을 취득할 때도 교육비를 보조해준다. 현장에서 우리가 처음 시도한 벼 항공 직파. 올 가을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다. 무화는 양파의 고장이면서 또한 국내 마늘 생산의 본거지이기도 하다. 무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양파와 더불어 마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첫 시범사업 대상자로 네 농가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오늘은 그중 김미남 씨의 마늘밭 2.5헥타르의 마늘씨를 심는 날이다. 지역 최초의 마늘기계 정식. 농업기술센터 소속 직원들이 총출동했다. 마늘 기계 정식은 밭에 비닐을 덮어주는 작업에서부터 시작된다. 기계 정식기가 비닐의 구멍을 뚫고 마늘씨를 심는다. 작업자는 정식기를 따르면서 결주된 마늘을 구멍에 넣고 흙을 덮어주면 작업은 끝난다. 110m 길이의 포전에 손으로 직접 마늘씨를 심을 경우 한 사람이 온종일을 매달려야 한다. 8시간 기준 하루 인건비는 14만 원. 밭 주인에게는 꽤나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그런데 이 기계로 뭐 넉넉 잡고 12분 정도면 한두룩을 심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루 할 몫을 기계가 12분에 끊는다는 그런 결론이죠. 그러면 계산해보면 얼마나 이익이 생기겠어요. 결주가 거의 0.5% 수준에 불과합니다. 아주 대만족입니다. 오늘 투입된 마늘 기계 정식기 역시 무안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빌려온 것이다.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직원님들이 나와서 이것을 이제 여러 개 보면은 아 이것을 농가들한테 직접 공급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 무안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사 가지고 농민들한테 이렇게 빌려줘야 될 것인지 그런 걸 판단을 해서 또 농민들이 나는 못 사니까 임대사업소에 빌려서 쓸란다 이렇게 수요조사를 매년 합니다. 무안군 농업기술센터 바로 옆에 자리한 농기계 임대사업소.
60종, 700여 대의 각종 농기계들이 농민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이 농기계들은 농부들의 힘든 농사를 돕는 상머슴 역할을 해주고 있다. 제주도 뛰어나다. 지금은 스마트적인 그 기능을 가져서 지금 리모컨으로 그 아들, 아버지, 딸 이렇게 해서 막 네 가족 다섯 명이서 야근하던 것을 혼자서도 지금은 가능하게끔 만들어진 기계입니다. 무안군에서는 현재 이곳을 포함해 모두 네 곳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올해 임대료를 대폭 낮췄다. 이 기종 같은 경우는 양파 수확기입니다. 6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 1.4% 이쪽 저쪽 하면 19,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에 한해서는 9,000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거기에 또 50% 감면을 합니다. 그래서 4,500원 정도, 임대가 4,500원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청에서 주관하는 양파 디지털 농업기술 현장 시연회가 무안에서 열렸다. 농진청에서는 농업 현장 실증 품목 빅데이터 수집과 활용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무안 양파를 비롯해 11개 품목을 대상으로 전국 15개 농가와 연계해 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금 외국에서도 농지 디지털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성과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면서 좀 늦게 출발했지만은 우리나라도 이 디지털 농업에 대해서 농촌진흥청이 중심이 되어서 식량 자급률이라든지 농촌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시연회는 농업 현장의 기상 정보와 토양 정보, 생육 정보를 인공지능이 분석해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취하는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다.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우선 농부가 직접 밭에 나와 물을 주는 수고를 덜 수 있게 될 것이다. 토양 센서를 통해서 자동으로 물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데이터가 플랫폼에 있는 인공지능이 그 데이터를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 진단 결과 물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면 관수 모터를 자동으로 작동시켜서 물을 주게 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와서 시간 되면은 이제 이 쿨러를 또 다른 데로 옮겨야 되고 물은 이제 물 안 준 데로 또 옮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농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물 한 번 주로 이 포장을 하면은 물 옮기다 보면은 옷이 흠뻑 젖어가지고 감기 걸릴 염려도 많고. 또한 드론 촬영 장비를 이용해 토양 정보와 생육 정보를 자동 수집해 농가에 제공하면 시비와 방제가 제때 이루어져 노동력 절감은 물론 안정적인 생산과 농가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관 건물 입구 돌에 새겨진 다산의 문구가 이곳의 역할을 말해주고 있다. 스마트팜 농법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식물공장. 좁은 공간에서 다량의 작물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수확할 수 있다는 점이 식물공장의 최대 미덕이다. 이곳에서는 여러 종류의 엽채류와 과일을 수경재배로 키우고 있다. 수평형 재배 시스템, 수직형 재배 시스템, 자동회전 재배 시스템 등 재배 방식도 다양하다. 식물은 햇빛 대신 인공광원이 키운다. 특히 식물공장 시스템은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자연광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인공광만을 사용하게 되고 보시면 하얀색, 빨강색, 파랑색의 LED를 가지고 있는 3색을 사용한 혼합광원을 사용해서 저희들이 현재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폭염, 폭설, 폭우, 미세먼지 등 환경 변화에도 1년 365일 수확이 가능한 식물공장은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공조명 속에서 자란 과일의 맛은 어떨까? 저희 평균
7.8물릭스 정도 나오기 때문에 영양분 면에 있어서도 저는 그 자연광 못지않게 좋은 품질의 토마토, 과채류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농진청에서는 지난해 10월 남극 세종과학기지에서 근무하는 대원들에게 상추, 오이, 토마토 등 신선 채소를 제공하기 위해 소규모 식물 공장을 제작해 보냈다. 남극기지와의 연결은 위성을 활용한다. 하루에 한 번씩 1회씩 해서 이런 식으로 전송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봐서 그 식물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전문가들하고 그쪽 이제 기술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실시간으로 그 데이터를 보고서 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젠가는 우주기지에서도 식물공장을 세워 상추나 토마토를 키울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농진청 초대형 스마트 그린하우스에서 발표회가 열렸다. 그간 연구해온 참외 수직재배 기술에 대해 전 직원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이다. 지금 농가들이 참외를 포복재배로 해서 땅 위에서 이렇게 허리를 굽혀가면서 재배한 방법을 하고 나니 금골격계 이상이 굉장히 많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뭔가 작업 방법을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금골격계 이상을 주지 않는 서서 재배할 수 있는 수직재배를 한번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허리춤에서 열매가 맺게 하는 상향식. 이 재배 방법은 기존의 평면 재배하고 다르게 오이를 밑에 바닥에 심어서 위로 올리는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위쪽으로 유인을 하면서 착화를 시킨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눈높이쯤에 참외를 심어 허리춤에서 열매가 맺게 하는 하향식 재배. 발 높이에서 참외를 심어 허리 높이의 배드에서 열매가 맺게 하는 배드식 농법이 처음 소개됐다. 수직재배는 포복재배와는 달리 각종 농업기계 활용이 용이해 병충해 예방, 수확량 체크, 과실 색깔 인식 등 스마트 농법과 연동하기에도 유리하다. 수직재배 방식은 일반 농가에서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기존의 하우스의 위에 이 유인줄을 갖다가 매달 수 있는 구조물만 설치해서 이렇게 재배하면 아마 투자비가 위에 구조물 정도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도 이 수직 재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경북 성주에서 참외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도 오늘 발표회에 참석했다. 성주 지역의 최대 고민 역시 고령화에 의한 농업 인구의 감소였다. 새롭게 진입하는 신규 농업이라든 청년 농업인이 농사를 지으려면 농사 기술이 새롭게 바뀌지 않으면은 새롭게 농사 지을 사람들이 사실은 없어지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재배할 수 있는 기술, 또 생산성도 높이고 품질도 고급하고 그다음에 기계화 시킬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들 기술이 개발된다면 앞으로 성주 참외가 특화도도 높아질 거고 농가 소득에 상당히 기여할 것 같습니다. 농부들이 흘린 땀의 결과가 상당 부분 병원 수익이 되고 만다면 농촌에 더 이상의 희망은 없다. 해교 부지에 들어선 전남 최초의 스마트팜 식물공장. 지난해 말 완공됐으니 올해가 사실상 공장 가동 첫 해인 셈이다. 새로운 시설에 종사자들도 대부분 20, 30대 젊은이들이어서 그런지 공장 분위기가 한층 밝아 보인다. 6단 배드로 구성된 이곳 수직형 스마트팜에서는 카아피라, 크리스피아노 등 네 종류의 엽채류가 수경재배 방식으로 생산되고 있다. 온도, 습도, 빛 조절과 양액 주입 등은 모두 자동 시스템으로 원격 조종된다.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렇게 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전율이 빠르고 일정한 수익과 일정한 일을 할 수가 있고 저희 판 같은 경우는
우리 농부들이 일을 할 수 있게 최적화된 환경에 허리를 숙이지 않고 그렇게 이렇게 설비가 세팅이 돼 있어가지고 힘이 훨씬 덜 듭니다. 이곳 식물공장에서 생산되는 엽채류의 생육기간은 평균 40일 정도. 18명의 직원들이 씨를 심고 수확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일사불란하게 수행한다. 국내 샐러드 시장이 확대되면서 하루에 생산되는 5톤 분량의 채소가 당일 모두 판매될 만큼 인기가 좋다. 초창기에 저희 판로는 계약 재배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형태를 운영했지만 7월부터 자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온라인, 로컬푸드 매장, 학교 급식, 도매시장 등을 통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가슴 아픈 일이 지금 식물들이 제때 성장을 못하고 그때 이제 죽어나가는 게 많이 있었는데 지금 최초 7월 달부터 해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기술을 습득해서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지금 효과가 나타나서 더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멀리 경기도에서도 이곳 채소를 사러 온다. 손수 키운 채소를 곁들여 먹는 점심. 그래서 그런지 더 맛있다. 내년에는 현재 운영 중인 중탕 방식 공장을 한 차원 높인 착즙 공장을 이곳 부지에 신설하고 첨단 미래농업 시설을 증축해 엽채류 생산량을 대폭 늘릴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그렇게 되면 지역 젊은이들의 일자리도 그만큼 늘어나게 될 것이다. 더불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시설도 따로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서 축적된 노하우를 농민들과 함께 나누고 또한 학생들에게 스마트팜을 직접 체험하고 습득할 수 있는 공간을 또한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첨단 농업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미래 농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젊은이들이 뜻을 모아 쓰러져 가던 폐교 위에 새로운 희망을 키워가고 있는 것이다. 무안군에서는 농기계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농장도 대여해준다. 이 시설 하우스는 일종의 임대 농장인데 18살에서 40살 미만의 청년들에게 스마트팜 경영에 대해 실습할 기회를 주기 위해 정부와 전라남도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 군에서 운영하고 있다. 두 분이 여기서 이제 졸업을 하셨고요. 이제 졸업을 하셨다 하더라도 새롭게 이제 이렇게 들어오신 분한테 직접 와가지고 여기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물을 심는 방법 과정들 설명해 주시고 이제 앞으로 수확하는 그때까지도 이제 멘토 역할을 해주시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청년 임대 사업의 세 번째 연수생은 박빈 씨. 농사는 평생 처음 해본다. 스마트팜 시설이 없었다면 엄두도 못 냈을 일이다. 입력이 안 돼 들어갖고 0시 1분부터 이렇게 23시까지 하는 걸로 해서 기계 조작이라든지 양액 시설 그다음 바닥이 아니라 흙이 아니라 배지로 키우는 거에 대한 이제 그런 농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한다고 하면은 젊은 세대들도 많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스마트팜 농사법을 배운 두 명의 연수생은 현재 각자의 시설 하우스에서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데 박빈 씨도 내년 이맘때면 자신만의 공간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올해로 4년째 버섯 농사를 짓고 있는 정성욱 씨도 귀농민이다. 오랜 기간의 직장 생활을 뒤로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1년차 때는 좀 후회도 많이 했는데 못 모르고 해가지고 후회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뭐 또 지금도 계속 꾸준히 공부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뭐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팜 시설이 갖춰진 하우스 7개 동이 정성욱 씨의 직장이다. 수확은 하루에 두 번.
버섯을 딸 때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손을 돕는다. 코로나로 외식이 줄어들면서 과거에 비해 매출이 다소 줄었지만 스마트팜 농법의 도움으로 경제적인 여유는 물론 마음의 여유도 생겼다. 스마트팜화 되면은 핸드폰으로도 농장을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뭐 못했던 취미생활도 가질 수 있고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연애도 할 수 있고 가족들하고도 부모님하고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마트팜이 젊은이들을 농촌으로 향하게 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부지 안에 자리한 한국형 스마트 온실 테스트베드. 차세대 스마트팜 기술을 집중 연구하는 곳이다. 환경 내부의 온습도라든지 양액이 작동됐던 데이터, 뭐 척창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을 때 가장 작물들이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자랄 것인가.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제어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2세대의 과정이 되겠고요. 2세대 스마트팜 기술을 알기 쉽게 소개해주는 모형 온실이다. 작물 진단을 시작합니다. 관찰용 카메라가 온실 내 환경과 작물의 생육 관련 데이터를 촬영 수집해 음성과 영상으로 알려준다. 작물 진단을 마쳤습니다. 현재 실내가 건조하고 토양의 수분도 부족하여 관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측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우측 창은 닫겠습니다. 3세대 스마트팜은 기존의 2세대 기능에 알고리즘, 무인 로봇, 효율적인 농업에너지 활용 등의 기능이 보강된다. 이곳 스마트 온실 테스트베드에서는 딸기, 토마토를 대상으로 생육과 병해를 진단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여기에서는 작기가 이미 딸기 작기는 끝났고 딸기 작기 끝나고 마지막 한 달 동안에 일부러 극한 상황을 줘서 병해를 발생시켜서 병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병해에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연구가 마무리되면 여기서 얻은 각종 병해의 원인과 치료에 관한 데이터를 농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 현장에서 보내온 병해 관련 정보에 대해서도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크게 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재배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뒤쳐져 있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도 조만간 그 네덜란드에 못지않은 또 그 이상의 우리 토양에 맞는 또 우리 기후에 맞는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앞서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첨단 농기계 연구실. 가상현실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트랙터와 경운기를 이곳에서 직접 운전해 볼 수 있다. 실제 이 헤드셋을 쓰고 경운기로 운전하니까 정말 실제로 운전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사고 체험 같은 것도 해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우리나라 농촌 지역에서는 매년 1,000건 이상의 농기계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해 100여 명이 숨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곳 연구실에서는 농업인들이 겪을 수 있는 각종 위급 상황과 대처법에 대해 생생하게 체험해 볼 수 있다. 안전사고가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런 위험한 실제 상황을 실제로 농업인들이 그 상황에서 운전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위험한 상황을 가상적으로 체험해서 농업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이런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스마트 온실 내부를 VR로 꾸며 체험할 수 있는 시설도 마련돼 있다.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팜이 좋다라고 하지만 어떤 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을 했을 경우에 환경을 이렇게 자동으로 제어하게 되면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그 가시화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만든 겁니다.
농업진흥청에서는 앞으로 이 시설을 각 지역에 보급해 농민들이나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결합된 각종 농기계도 속속 개발되고 있다. 먼저 토마토 생산량 측정 로봇. 카메라를 장착한 로봇이 레일을 따라가면서 얻은 정보를 인공지능이 분석해 토마토의 상태를 판별한다. 로봇이 이동을 하면서 카메라에는 토마토를 인식하게 되고요. 인식되는 전체적인 수량이 카운팅이 되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의 토마토들마다의 성숙도 정도를 판별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어느 정도 수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것들은 도새끼, 채새끼, 아직은 수확이 조금 더 시기가 필요한 형태로 각각의 분류에 따라서 카운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측정 로봇이 과일의 성숙도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농부는 그날 작업량과 출하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수확 로봇도 개발 중이다. 수확 바구니를 미는 수고를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로봇에 자동 센서가 장착돼 있어 작업자와 항상 일정 거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밀폐된 온실에서 농약을 뿌리다 보면 자칫 농부들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 방제 로봇이 그 위험을 대신해준다. 본 방제 로봇은 앞에 있는 마그네틱 센서를 이용해서 로봇이 온실 사이에 있는 온수 파이프에 진입한 이후에 끝에까지 로봇이 가고 거꾸로 되돌아오면서 방제를 할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로봇이 전진하면서 방제할 때는 로봇 제어기 부분에 끈적끈적한 농약이 묻기 때문에 로봇을 농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로봇이 뒤로 빠져나오면서 방제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이제 한국의 농업도 스마트팜 시대를 넘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 5G 기술 등이 중심이 되는 지식 기반의 디지털 농업 시대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지난 5월, 드론으로 직파한 벼가 노랗게 익었다. 정기호 씨 부자가 가을 거지를 위해 들녘에 나왔다. 올해는 쓰러짐도 없고 나락도 잘 여물고 적당히 좀 잘 된 것 같아요.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됐다. 베테랑 농사꾼 임종준 씨가 직접 콤바인을 운전한다. 집채만한 벼포대가 금방 불룩해진다. 무농약에서 유기농 재배를 지금 수년간 하고 있는데 제초제나 이런 풀 작업을 못해서 유기농 재배를 하기 때문에 핏대가 하나씩 있어도 나락은 그래도 탱글탱글이 잘 여물어갖고 올해 수확은 굉장히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계에 너무 많은다면 농사일도 해볼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월 양파, 마늘 전국 생산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무안군에서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다. 무안군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협력해 파속채소연구소를 무안에 세우기 위한 업무협약식이 열린 것이다. 파속채소연구소에서는 이제 주로 연구하게 되는 부분이 양파와 마늘 부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파속채소연구소 에서 연구하는 그런 그 기술 개발된 것들이 그 무안군 전체 소득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파석 작물이라고 해서 지금 노지에서 재배하는 것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가림 하우스를 시설한 것이 할지 ICT를 뭐 이용해서 융합한다 할지 스마트팜을 이렇게 접목시켜서 연구한다 할지 여러 가지가 같이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우리가 이 작물을 재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사시사철 이 재배하는 그런 파석 작물이 아마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국비 345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된다면 무안은 명실공히 양파, 마늘 등 파속채소 연구의 중심지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11월, 추수가 끝나고 온 들녘이 텅 비어갈 즈음 조광윤 씨가 늦은 농사를 시작한다. 지난 6월 양파 수확을 마친 밭에 다시 중만 생종 양파 모종을 심어야 하기 때문이다. 4년째 기계로 양파를 심고 걷어왔는데 결과는 늘 대만족이었다. 오늘 양파 기계 정식을 위해 며칠 전에 미리 밭을 갈고 비닐 덮기 작업을 마쳤다. 하우스에서 키운 양파 모종을 기계 정식기에 올려만 주면 나머지는 기계가 알아서 해준다. 이게 그렇게 기계가 많이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조금만 배우면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약간 커브 돌 때만 조금 힘들긴 한데 간단히 그냥 손 놓고 가도 저 혼자 알아서 갑니다. 다 반드시 가고 심어지고 좀 연세 더 드셔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처에 있는 양파밭까지 오늘 작업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 3명을 고용했다. 밭주인을 포함해 4명의 인력과 군에서 임대한 양파 정식기 3대로 3일 만에 3.3헥타르 넓은 밭 양파 모종 작업을 모두 마쳤다. 그 이전에는 다 사람이 손으로 수작업으로 다 심었었죠. 수작업으로 심으면 한 사람이 한 100평 정도밖에 못 심습니다. 하루에요? 예. 근데 기계로 심으면 한 1400평에서 한 2000평까지도 심을 수 있습니다. 한 대가. 한 사람이 그럼 2000평 심는 거하고 100평 심는 거하고 차이가 많죠. 그러겠네요. 그래서 이제 기계화를 선택을 한 거고요. 인건비 주고 이것저것 주다 보면은 손에 쥔 것이 없기 때문에 아 이것은 기계화는 이 필수다, 꼭 가야 될 길이다 해서 우리 무안군에서 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농가들 교육도 시키고 하면서 이렇게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오늘 심은 양파 모종이 한겨울 추위를 이겨내고 튼실하게 자라나 새봄 수확과 함께 또다시 우리네 식탁을 풍성하게 해줄 것이다. 대한민국의 식량 자급률은 약 21%. 부족한 식량은 외국에서 사와야 한다. 극심한 기후변화와 농업인구 감소, 식량주권 수호를 방해하는 복병들이다. 스마트 농법이 농촌과 농업의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팜 전국 보급률은 7%에 불과하다. 농도 전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갈 길이 멀다.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농사 지킴이 이 땅의 수많은 넥스트 파머들에게 마지막 희망을 거는 이유이다.